네, 여러분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투자 전략가, 가장 듣고 싶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톡, 앞서 예고한 대로 수많은 시장의 굴곡을 함께한 전략가를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경야톡 첫 게스트를 모시는데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는 뭐 영광입니다. 개인적으로 업계에서 한 20년 동안 우리 신 센터장님을 알고 지냈는데요. 뭐 원래 채권을 하셨고 그다음에 주식도 하셨고 리서치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자산 배분도 직접 하셨잖아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가로 글로벌 매크로에 대한 조예도 깊으시고, 지금은 또 KB증권에서 리서치를 총괄하시고 있어서,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네. 제일 잘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 그 한국 시장에 대한, 네. 개인적인 뭐, 관점, 네. 단상,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지금 한국 시장은 뭐 1980년대 이후에 세 번째 상승장이 시작되고 있고 상승장의 중턱쯤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가 뭐 85년에서 89년 사이에 있는 뭐 짧은 장이 150포인트에서 코스피가 1000포인트 1000포인트 올라갔죠. 올라가는 그 장이었고 제가 그때 처음 시장에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80년대. 나서 한 14년을 횡보하다가 그렇습니다. 또뭐그 2003년에서 2007년 동안 또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장이 그렇죠. 두 번째 장이었고 공교롭게도 또 14년 정도가 박스피어죠. 네,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작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PBR 기준으로 보면은 저점들이 항상 0.4배에서 0.8배. 0.7배 뭐그 사이였고요. 고점들이 뭐 1.8, 1.9배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지난 저점이 0.6배, 7배 정도였고 지금 한 0.2배, 0.3배쯤 왔으니까 여기서 뭐 상당히 1.2배. 1.2배, 1.3배쯤 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뭐꽤 오래 좀 멀리 갈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 상승장이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이세 번째 상승장을 이끌었던 것은 지난번 첫 번째, 두 번째랑 똑같이 사실은 외국인이 아니라 이 증시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산업 구조가 바뀌고 달러가 추세적으로 약세가 되면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이게 자금이 외국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국내 증시의 저변이 넓어져서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저변이 넓어져서 그렇죠. 만들어진 시장이었다고 봅니다. 지금도 저는 비슷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는 뭐 단순하게 올해 얼마까지 갈 거냐 이거보다는 내년 내후년까지도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주식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채권을 하셨으니까 금리에 대한 이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 또뭐 FOMC가 뭐 테이퍼링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글로벌 아이비들의 컨센서스는 아직도 연말까지는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간다로 잡혀 있는 그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금리는 시장 금리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 기준이고요. 한달 전까지만 해도 2% 위에 있다가 최근에는 2% 조금 밑으로 그렇죠. 고점은 좀 내려오는 분위기입니다. 컨센서스에 의한 고점은요. 그리고 거꾸로 더먼 미래 10년 뒤, 20년 뒤에 금리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낮아진다가 컨센서스인데요. 저희는 5월 말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미 올해 연내 고점은 본것 같다. 아, 그렇게 봐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3월 30일이었나요? 1.77, 78%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 당시에는 근데 연내 이자도 한번 볼수 있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이자뿐만 아니라 뭐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고 얘기들이 있었죠.
네. 근데 저희는 고점을 이미 봤고 연말까지는 하향 안정이 될 것이다. 사실 그때만 해도 어디까지 내려간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네. 안정된다는 이야기까지만 해도 사실 놀래시기도 했고 말도 안 돼 뭐 그렇죠? 이랬었기 때문에 네. 일단 하향 안정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였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 인상의 속도하고 높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2025년 말 기준으로 시장의 가격이 반영되어 있는 게 2.33%까지 금리 인상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4월 초에. 네, 4월 초에. 네네, 4월 네. 초에요. 그래서 그 정도 레벨이라면 요번에 이제 점도표가 공개되면서 6월 달에 그렇죠. 2023년으로 앞당겨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만 해도 그 앞당겨지기 전이었으니까요. 근데 2023년도부터 2025년 말까지 올린다고 해도 3년 동안 9번, 네, 225BP를 올려야 됩니다. 지난 2015년. 그거는 네.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기준금리입니다. 네, 네. 2015년도에도 테이퍼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을 할 때 첫 번째 인상부터 9번 올릴 때까지 한 2년 10개월, 11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과연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경제가 불안정하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과연 연준이 그거보다 더 빨리 속도를 가져갈까?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진 않다. 최소한 갔거나 그보다 천천히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2.33%가 프라이싱 되어 있는 현재 일드 커브는 주식 시장은 네. 또 조금 다른데요. 네. 채권 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의 장기 금리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2025년까지의 경로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 경기 모멘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모멘텀, 기업 실적에 대한 모멘텀 모두가 다 2분기가 피크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놓고 봤을 때요? 뭐 적어도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 봤을 때요. 그 얘기는 이제 네. 모멘텀 측면에서 맞습니다. 그렇죠? 전년 동기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네. 대비 네네 예. 기저 효과가 뭐 워낙 강합니다.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나오는 데이터들이 대부분 다 이제 피크일 텐데 장기 금리가 항상 움직이는 걸 보면. 아무리 기저효과라고 해도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거기서 장기금리가 더 올라가기에는 명분이 좀 약합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아,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이 금리가 완만하게 내려갈 텐데 저 데이터들이 네. 흘러내릴 텐데 네. 지금은 우리가 기저효과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지만 항상 보면 위기 이후에 급등했다가 데이터들이요. 전년 동기비 대비 급등했다가 또 전년 동기 대비 급격하게 꺾이면 그때가 항상 밸류에이션 비싸다. 혹은 뭐 이익도 거의 다 왔다. 경제 데이터도 꺾이고 또 마침 그때가 정책을 거둬들이기 시작하는 타이밍입니다. 네. 뭐 당연히 경제가 회복이 되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항상 있었어서 주식시장에? 맞습니다. 주식시장이든 네. 뭐 채권시장이든 네. 네. 항상 있었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조정을 받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네. 저는 한 번도 그걸 피해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막상 3분기 이후에 데이터들이 흘러내리면 시장은 아 끝난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좀 할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였고 세 번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네. 세 번째 이유는 지금은 연준의 이 테이퍼라는 네. 것이 과연 통화 정책의 정상화냐라는 네. 거죠. 저는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아니라 연준의 테이퍼는 재정정책의 정상화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건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네. 과거의 QE는 네. 자산 네. 매입은 주로 채권을 매입하거나 유동성을 풀어서 장기 금리를 낮추고 네.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팬데믹 이후의 테이퍼링은 사실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매입해주기 위한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을 적자를 아, 내고 그렇네요. 네, 네. 그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그거를 매입해 주기 위해서 사실 한 테이퍼 저 QE 양적 네, 완화가 네, 훨씬 네. 더 강했거든요. 네, 규모도 그렇고요. 네. 제 기억에도 2008년 금융 위기 이후는 사실 통화 정책이 주도를 했던 것 맞습니다. 같고. 네. 그러니까 코로나 19 이후에는 이건 사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코로나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보수고 진보고 똑같이 네. 온 거니까 네. 그래서 재정 지출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 2008년 금융위기 이후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대통화 이론이라고 말하는 MMT의 네, 네. 이론이라는 얘기까지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통화 정책의 정상화가 아니라 재정 정책을 정상화하는 관점에서 이 정책을 바라보면 완전히 결과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연준이 고용이나 인플레이션을 보고 스스로 테이퍼를 하고 스스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요. 정부가 국채를 덜 발행하고,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줄이고 그만큼 국채를 덜 발행하면 그만큼 덜 사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마음대로 덜 샀다가 금리가 크게 올라가 버리면 지금까지 해놓은 정책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보다 내년에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한번 금액을 좀 봤습니다. 백악관의 최근 추정치를 보면은 내년에 올해보다 1조 5천억 불에서 1조 8천억 불 정도를 덜 씁니다. 이제 경제가 좀 회복돼서 세수가 들어오니까요. 그럼 그만큼 채권을 덜 발행해야 되는 거네요. 순공급이 이제 덜 될 수 있는 거죠. 그만큼은. 그러면 현재 1,200억 달러씩 매달 사기 때문에 1년을 사면 1,440억 불입니다. 딱 1조 5천억 불 정도 되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1조 5천억 불을 내년에 다 테이퍼를 해도 연간으로 봤을 때 덜 발행하는 것만큼 덜 사주는 거니까 사실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요. 시장은 뭐 그렇게 반응하진 않겠죠. 심리적인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1,500억, 1조 5천억 불을 다 테이퍼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연준이 항상 그랬듯이 천천히 하니까요. 한 1조 정도, 1조 달러 정도만 테이퍼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재정은 1조 5천억 불 줄이고 국채 발행은 1조 5천억 불이 줄어드는데 테이퍼는 1조만 덜 사는 겁니다. 그럼 5천억 불은 남는 거네요. 네, 5천억 불은 오히려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더 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정정책은 1조 5천억 불이 줄어들어도 통화정책은 5천억 불이 더 풀리기 때문에 장기금리 입장에서 보면 금리가 올라갈 일이 없다고 저는 본 겁니다. 그 얘기는 일드 커브 자체도 이렇게 플래팅해진다고 보시는 거네요. 점점 더 장기금리가 내려오고 단기금리가 올라오는 일드 커브가 이제 평탄화되는, 플래트닝 된다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시작을 처음에 테이퍼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놀래서 금리가 일시적으로 튈 수도 있겠지만 장단기 금차가 좀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효과는 본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재정의 테이퍼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장기금리를 오히려 낮추는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는 일단 뭐 고점을 받고 지금은 연말까지는 한 1.30%까지 미국의 10년 금리가 조금 더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